검사나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너무 과잉해서도 안 되고 또 형평성도 네.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우선 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폭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조폭 출신 박철민이라는 사람한테 제보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두 차례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국감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의원에게 전달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이유로 결국 고발돼서 수사받다가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철민의 제보 내용 및 제공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관련된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돈다발 사진이 있어요. 이 돈다발 사진이 마치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된 돈다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정보를 전달받은 김용판 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저 사진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18일인데 당일날 바로 반박이 됩니다. 여러 언론에서 저 돈다발은 그런 돈다발이 아니라 이 제보자인 박철민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돈다발 사진이다 라고 다 알려지고 보도가 됩니다. 19일 날은 이 박철민 씨가 자금 전달책으로 주목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장영하 변호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는 거, 장철민 씨의, 박철민 씨의 제보가 허위라는 거 다 듣고 알고 언론에도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합니다. 한 번만 하느냐? 아닙니다. 11월 29일 날 또 기자회견합니다. 동일한 취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보기에는 이걸 허위성을 인식 안 했다. 허위성을 인식 못 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합니다. 근데 이거를 결론을 뒤집어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합니다. 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제보받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허위다라는 사실들을 언론에서도 숱하게 보도했었고 관련자로부터 진술도 들었고 자기가 직접 근데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그것도 했는데 이걸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니까 재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뭐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정까지 고려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박철민이라는 분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네. 근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게 의견인지 혹은 사실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특히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제보받은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또 추가적인 검증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님 저도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요. 다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미 제보받았을 때 제공받았다는 돈다발 사진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전달된 돈다발 사진이라고 했다가 저희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 이후에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추가적인 검증 조치를 취했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내용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다발의 전달책이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돈다발의 전달책이라고 지목받았던 다른 장모 씨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이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분이 제보한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돼서 뭐 유죄 판결로 선고된 일도 꽤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리고 저는 근데 말씀드리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발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범죄의 어떤 인식이 없다는
이후로 예.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든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제보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본인의 어떤 누구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 인터뷰나 국감장에서 공방하는 가운데 얘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로 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 그 이재명 의원 예, 말씀하신 이런 경우에서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제가 이재명 의원의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개개 공소사실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 말씀드리면 장영화 변호사라는 분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저희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도 발부받아서 경찰이 체포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48시간 가까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분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거 저희가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사실은 자신이 받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그 과정에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 면밀하게 살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재정 신청이 돼 있어서 바꿔드려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